수학 중앙과제 함수 미분 삼각함수에 관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함수, 두 번째는 미분, 세 번째는 삼각함수를 순서로 하겠습니다. 함수란 무엇인가? 수학에서 함수는 어떤 집합의 각 원소를 다른 집합의 유일한 원소에 대응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한 변수의 값에 따라 정해지는 다른 변수의 값을 먼저 주어지는 값에 상대하게 거는 말입니다. 정리하면 집합 XY에 대하여 함수 F는 다음을 만족하는 대응 관계, 임의의 원소에 대하여 대응하는 원소와 유일하게 존재합니다. 이 대응 F를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합니다. 집합 X의 모든 원소는 반드시 집합 Y의 원소에 대응해야 합니다. X가 집합 Y의 원소에 대응하지 않으면 함수가 아닙니다. 집합 X의 모든 원소는 반드시 집합 Y의 원소 중 하나에 대응해야 합니다. X가 집합 Y의 원소 3개에 대응되면 함수가 아닙니다. 함수의 종류로는 다항함수, 유리함수, 불이함수,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등이 있습니다. 반사함수는 임의의 정의와 원소에 대하여 만약 fx가 fy라면 x는 y임을 알수 있습니다. 즉, 서로 다른 정의와 원소는 서로 다른 공역 원소에 대응합니다. 전사함수는 임의의 공역 원소에 대하여 y는 fx인 정의와 원소가 존재합니다. 즉, f의 지역은 f의 공역과 같습니다. 전단사함수의 f는 단사함수이며 전사함수입니다. 이는 f가 역함수를 갖는 것과 같습니다. 변수가 하나인 함수를 일변수 함수, 둘 이상의 독립변수를 갖는 함수를 다변수 함수라고 합니다. 보통 다변수 실함수, 다변수 복소수 함수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두 가지 독립변수를 갖는 함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분의 사전적 의미로는 한 점에서의 기울기, 함수의 순간적인 움직임을 조절하는 방법, 도함수를 도출해내는 과정이라 정의드립니다. 미분이란 정리하면 함수 fx에서 도함수 f'x를 구하는 것을 함수 fx를 x에 대하여 미분한다고 합니다. 평균 변화율은 함수 y는 fx의 그래프에서 x 중 2의 a, b의 함수 값 fa, fb를 구해서 x 값의 변화량 분의 y 값의 변화량 값을 말합니다. 순간 변화율은 x가 0에 출력할 때 평균 변화율 델타 x 분의 델타 y의 극한 값이 존재. 함수 fx는 x는 a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합니다. 이 극한 값을 순간 변화율 또는 미분 계수라 합니다. 도함수는 함수 y는 fx가 정의역에 속한 모든 x의 값에서 미분 가능할 때 정의역에 속한 모든 x에 대하여 미분계수 f'x를 대응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평균 변화율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값, 순간 변화율은 한 점을 지나는 접선의 기울기 값, 도함수는 임의의 점을 지나는 접선의 기울기 값이라 할수 있습니다. 미분 가능성. 함수 fx의 x는 a에서의 미분 계수 f'a가 존재합니다. 함수 fx가 어떤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서 미분 가능함. 함수 fx가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x의 값에서 미분 가능함. 미분 가능 함수는 항상 연소 함수입니다. 미분 가능 함수에 대하여 성립하는 미분 법칙들을 보면 합의 법칙, 곱의 법칙, 몫의 법칙, 연소의 법칙 등이 있습니다. 또 함수 fx가 어떤 구간에서 미분 가능할 때, 이 구간에서 함수 fx가 증가하면 f'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반대로 감소하면 f'x는 0보다 작거나 같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미분이 가지는 의미로 과거 미분을 처음 발견한 두 사람, 영국의 아이작 뉴턴과 독일의 고트프리드 라이프니츠에 대해 뉴턴부터 그는 운동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미분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유율법이라 이름 붙였으며 물체의 운동 변화를 한편 라이프니츠는 곡선의 접선 또는 극대와 극소를 찾는 과정에서 미분을 발견했으며 함수가 변수의 변화량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대해 해석학적인 관점에서 미분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뉴턴과 서로 다른 과정과 관점을 가진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 사용되는 미분은 라이프니츠 폭이법이라 이름 붙여 dx분의 dy의 형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실상 안에서 미분의 쓰임으로 자유낙하 운동을 예로 들어보면 공기 저온과 바람의 영향을 무시할 때 변이의 양은 0과 순간 속도를 구하기 위해 미분 개수를 찾는 방법을 이용하여 순간 속도를 구해보았습니다. 수학에서 삼각함수는 각의 크기를 삼각비로 나타내는 함수입니다. 예가 삼각함수는 직각삼각형의 영역에 직각삼각형의 두 면의 길이의 비례를 대응시킨 것입니다. 첫 번째로 직각삼각형을 이용한 정의를 살펴보면 직각삼각형 ABC에서 각 A, B, C의 마주보는 면의 길이를 A, B, C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 시컨트, 고시컨트, 코탄젠트를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단위원을 이용한 정의를 보면 좌표 표면에서 원점을 중심으로 반지름 r의 길이가 1인 원을 단위원이라 합니다. 삼각함수의 성질로 먼저 특별한 값인 파이 라디안은 180도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특수각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이 150도, 300도의 특수각 또한 최수각 각 또한 알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각 사분면에 따른 삼각함수의 부호를 나타냈습니다. 삼각함수 표를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넘어가서 삼각함수의 주기성과 그래프에 대해 삼각함수는 모두 주기함수이고 기본 주기가 파이인 탄젠트 함수와 함수를 제외하고 모두 기본 주기가 2파이입니다. 이토록 사인, 코사인 그래프를 보시면 둘다 주기가 2파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탄젠트 그래프의 모습입니다. 삼각함수를 응용했을 때첫 번째로 사인 법칙은 임의 삼각형 ABAC에서 각 ABC의 대변을 ABC라고 하고 다음과 같습니다. 당연히 r의 식도 성립합니다. 여기서 r은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나타냅니다. 두 번째로 코사인 법칙은 코사인 제1법칙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양변의 길이와 려는변 사이의 두 각의 크기를 알 경우 다른 한 변의 길이를 알아낼 때 사용합니다. 코사인 제2법칙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확장한 것으로 위와 같은 식의 변형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탄젠트 법칙은 임의의 삼각형 ABC에서 각 A, B의 대변 AB의 아래와 같은 식을 서로 만족시킵니다. 이상